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온전히 이루도록 주신 사랑을 알자.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온전히 이루도록 주신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라고 말하는 자이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도록 주신 사랑이라는 말. 참 무엇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성경이 66권이 있죠. 근데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루고자 원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헬라어에서는 네 종류로 나뉘어서 분류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이 아가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가감이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있어요. 그러한 사랑들이 뭐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연인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헬라어 말로 스토르게라고 말하고 연인 간의 사랑,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고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이 세 가지 사랑은 이 땅 가운데서 전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은 아버지죠.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세요. 우리는 그의 아내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 또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친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진 사람.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랑을 그 안에 다 갖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나 또 남녀 간의 사랑이나 또 친구 간의 사랑이나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지극히 육적인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이든 또는 친구 간의 사랑이든 이 모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바되어지고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질 때는 이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온전한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줬냐 하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그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을 해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잘했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나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요? 남편 아내를 사랑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나요? 친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나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음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어떤지를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원수짓을 했던 어떤 잘못을 했던 그런 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를 만큼 사랑스러운 거예요. 머리카락도 사랑스럽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안아주고 싶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걸 경험할 때 나한테 원수짓을 한 분을 꼭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근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고백을 그 사람한테 했을 때 상대는 너무나 놀랬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사람은 나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 전에는 나를 시기 질투해서 너무너무 못 잡아먹을 만큼 미워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친구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원수인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로 지낸 자들이에요. 죄 가운데 지낸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로 지낸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로 지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원수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된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날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한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날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의를 기대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무조건 그 십자가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덮어주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못 느�끼시겠어요? 무조건 사랑하신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죠. 믿지 않는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무엇인가? 사랑받고자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주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세요. 이미 날 사랑하세요.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냥 그 피로 나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거. 누가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뭔가가 부족한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뭔가 부족한 아내와 남편 간의 사랑, 뭔가 부족한 친구 간의 사랑, 이러한 사랑들은 육체의 생각 가운데서 관계성에서 주고받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한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뭔가가 모자라는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온전하게 되어져서 부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조건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의 허물이 어떤 것이든 그런 어떤 죄악이 있든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참 어렵습니다. 남편이 미운지 골라가면서 하는데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그 사람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가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온전한 사랑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택하시고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내가 죽어야 그 사랑이 나타나요. 내가 죽지 않으면 1. 너는 이런 게 잘못돼 있어. 2. 너는 이 부분이 모자라. 3. 너는 이게 안 됐어. 4. 다 하고 있어요. 누굴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또는 아내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교회 안의 동료를 향해서 우리는 너무나 1, 2, 3, 4, 5, 6 리스트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인식을 시켜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리스트를 안 만들었어요. 그냥 덮어주시고 사랑하셔서 그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그 십자가 사랑 안에 들어오면 그냥 다 죄 없다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자꾸 회개케 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건 무엇 때문일까?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죄를 안 져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은혜 안에 그냥 거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있지를 않고 사랑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육의 내가 자꾸 올라와서 육의 내 사람이 내 의가 올라오니까 예수 사랑 아니 아니 사랑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예수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했던 걸 또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안에 갖기 위해서 회개하는 단계. 그래서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죄악이 가득하지만 정말 이 죄악이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면 회개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 덮어져 버릴 수 있는데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들락날락 하는 거야.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아니고 자꾸 바깥에 나가거든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죄를 바라는 거는 벌써 이 사랑 안에 없는 거예요. 내 죄도 또 내가 봐요. 내 부족한 거 또 내가 보고 내가 또 그걸 가지고 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벌써 율법 아래 또 간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렇죠? 내가 회개할 것 없이 그냥 사랑 안에만 거하면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계속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렇죠? 그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내게서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고 부족한 그러한 사랑들이 완전한 사랑이 되어져서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랑이 온전해져요. 어디서 온전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나 사랑해? 그럼 네 이웃을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웃을 사랑 못해. 그건 아직 진짜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 뭐를 아는 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안다라고 여기선 표현했지만 주님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이유가 십자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내 안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 충만 기도하십니다.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은사가 있다고 은사를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그리고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면 거기에 곁달아서 따라오는 게 뭐냐?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옷 입으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옷 입는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그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어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사람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분명히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이거를 내가 교회 가니까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그분을 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됐다면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는 자가 아니어야 그분이 나의 주인 거예요. 더 이상 내 육체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거든. 그분은 거룩하고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사랑이 거하고 내 안에 그 의가 거하기 때문에 나는 의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고 나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로 모셨다는 것을 입으로 쥐어쥐어 한다고 주로 모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려거든 정말 나를 주로 섬겨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마귀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주여 하고 부르는데 우리로 하여금 너는 독사의 자식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거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면 바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리신 구세주,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그러면 죄에서 자유해야 돼요. 죄에서 자유한다는 얘기는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죄에 종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죄를 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자라 그 말입니다. 주여 부르고 싶으면 그분을 주로 섬기세요. 그분을 정말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그의 종이라면 정말 예수님 앞에 겸손하세요. 종이 어떻게 주인의 자리에 앉아요? 종이 어떻게 주인이 명하지도 않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나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그리스도는 하나님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는 그의 종일 뿐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어서 주님이 나에게 너는 의만 행하라 라고 말하는데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를 행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행하는 자는 죄의 종이요 의를 행하는 자는 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정신이 번쩍 들지 않으세요? 정말 정신 번쩍 드셔야 돼요.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뭔가 알아서 이걸 알아서 자랑하고 알아서 가르치려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랑을 이루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났다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거듭났다, 또는 물 세례를 받았으니까 거듭났어, 내가 방언을 하니까 거듭났어 라고 말하시고 싶으시면,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인 것을 시인한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니 말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자가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말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자가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얘기하다 보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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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예요. 그러면 주인은 나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는 언어로, 예수님만 나타내는 언어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일 때 가능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일 때. 그러면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노래는 부르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런 찬양은 부르시는데 정말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머물러 하시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막 나가요? 그냥 있어라 그러면 그냥 있어야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신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신하지 않은 영을 적그리스도 영이라 한 것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니 거룩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시니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아들이 되었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도 역사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안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주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주님,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역사되어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생각, 내 판단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내 육의 생각이 아닌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의 죄도 마귀에게 지금 속아서 묶여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죄인 되었을 때 무조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이제 그 영혼을 무조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면 누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나타나니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일하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꿔요? 사람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바꿔요? 사람의 그 오랫동안 쩌들어진 그 습관을 내가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 바꿔보려고 부부싸움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 개체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의 속성이 다르고 또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너무나 달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무조건 덮어주면 그냥 다 용납이 되어져요. 아멘. 무조건 다 용납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무조건 용납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람도 나한테 무조건 용납하게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져요. 부모는 자기 기준에서 자식을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서 자식을 가르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뭘 가르칠까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를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해다가 안 되니까 지쳐서 이제 주님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네가 이제 나한테 맡기는구나. 네가 할 수 없는 걸 이제 알았지? 근데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이 생길 땐 벌써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자녀를 무조건 품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무조건 품어요.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요. 그러면 자식이 마음이 돌아서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예수님이 하셔서 그 다음에 부모 말을 조금씩 듣기 시작해요. 강제로 바꾸려면 절대로 안 듣던 자식이 강제로 바꾸려면 절대로 안 듣던 남편이 정말 내가 사랑으로 나아가면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일까요? 완전한 사랑이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도 역사를 해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 다른 개체가 다른 그 속성과 다른 성품과 다른 자라는 환경 이런 게 전혀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러면 뜻이 하나가 되어져.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내 생각 버리세요. 내 판단도 버리세요. 도무지 이 남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면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운행하시거든요. 말씀을 받았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 영으로 채워지겠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영이 내게 부어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깊은 곳을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알아요. 자, 내가 지금 여기서 오른쪽 길로 가야 될지 왼쪽 길로 가야 될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이 길이 옳은지 저 길이 옳은지를 누가 알아요? 이건 하나님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결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길을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 누가 역사를 해야만 내가 알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야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 깊으신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는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바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늘 내 걸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주신 계획 속에서 주고자 하시는 영광을 얻도록 이끌림을 받기 위함인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성령님 내게 오셔서 아버지 내가 이럴 때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걸 딱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도요. 내가 이걸 보니까 아, 이 길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안 들어요. 그 안 들다가 혼난 사람이 누구예요? 발람. 내 생각이 다 저울질을 해서 아이 그래도 이거보단 이게 나을 거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딱 이 길이라고 하신 그 길은 거기서 사랑이 나타나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이 나타나는 길이기 때문에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 길이 환난의 길일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정말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길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에이 하고 돌아가고자 원해요. 돌아가는 만큼 힘든 거 경험을 더 많이 합니다. 순종을 안 하면 순종할 때까지 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게 하는 이유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느냐?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만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고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주라 시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여 주여 하니까 주라고 정말 섬기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라고 부른다고 주를 섬기는 게 아니고 주라고 부른다고 주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닌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지게 하는 이유는 오늘 14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인 것을 증거하려면 내 안에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랑인 걸 증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허물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겠어요? 너 예수님 믿지? 그런데 너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겠느냐? 소자에게 냉수한 컵을 줘도 상을 잊지 않는다는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냉수를 한 컵을 딸커서 소자에게 이거 마시세요 하고 줬을 때 그거를 상을 잊지 않는단 말이 아니라 목마르니까 목마른 영혼을 보고 아, 저 사람 목마르겠다 이거 마시세요. 배고파 아, 저 사람 배고프겠다 떡을 주고 옷을 벗은 걸 보고 아우 춥겠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와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없으면 목이 마르거나 말거나 배가 고프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다른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영혼을 내가 돌아보지도 않고 어머 저 사람은 그래서 싸싸 바로 요나가 니느웨를 싸싸 그랬어요. 그냥 심판받아 싸 명령받아 싸 그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요나 같은 짓을 안 하죠. 하나님은 멸망에 처하게 아주 합당하게 패역한 그 니느웨를 요나를 보내면서까지 구원하기를 원하고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나에게 성령을 부은 이유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도 나에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한 이유도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그 패역한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패악한 세대인 내 남편한테 내가 아이고 저 원수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그 안에 뭐가 역사를 해서 악한 영이 역사를 하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악한 영을 대적해서 묶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묶고 명령하고 그래서 힘을 상실케 하고 직장에 가서 나한테 원수짓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 그리고 나는 그와 같은 그런 악한 영이 내게 역사하는 것에 내 반응이 어떤가를 보고 기도하고 또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나와 같이 복음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결국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져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사랑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14절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세상에 구주가 되시도록 나를 오늘 구주로 모시게 하고 그것을 알고 믿는 자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그렇게 되도록 증언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가 자기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행하느냐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또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갖게 하셔서 그 소원대로 하나하나 내 발걸음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이루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았을 때 심판날에 담대한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심판날에 그 심판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죠. 그럼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내 옆에 죄지은 사람은 사랑하지 못했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거하고 내가 그 사랑을 입어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려면 그 사랑이 나 안에서 또 나타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역사한 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면 나한테 미운 짓 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운 짓 하는 사람 그 미움도 불쌍히 여기는 궁휼함도 생겨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궁휼함 안 생겨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궁휼함도 생기고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사랑이 빛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가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이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육의 생각이 막 있으면 항상 이러면 어떡할까 저러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오고 있죠. 그러나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믿는다면 그분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믿는다면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어디에만 거하기를 원해요? 사랑 안에만 거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면 예수님이 다 이 모든 것에서 나를 능히 건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경험할 때 알아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사랑 안에 거하다 보면 뭔가 내 앞에 개울이 있어요. 그거 사랑 안에서 넘게 하시고 또 내가 가다 보면 산이 있어요. 그 산도 그 사랑 안에 거하다 보면 또 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도 걱정 근심이나 갈등이나 아니면 염려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때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는 것도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못 기다려요. 조급해지거든요. 조급이 왜 생겨요? 두려워서. 식량이 떨어지면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사렙다 가부가 그 식량이 떨어질까 두려웠다면 엘리야를 공경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을 듣고 믿어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조건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조건 없이 주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게 아니라 두려운데 막 기도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있으면 풍요로운 부요함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왔을 때 그냥 가볍게 이건 두려움거리가 아니야. 이거는 전혀 문제거리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그 사랑만 내 것으로 누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사랑은 이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겼죠? 아멘? 그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니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건 그 사랑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주님이 딱 보여주는 환상이 칼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칼끝이 여기 와 있었어요. 제가 그 칼끝의 차가움을, 그 뾰족함을 느끼까지 느꼈어요. 근데 너 예수님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이 칼이 지금 나를 찌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깨어나고 제가 뭘 생각했냐면, 정말 이렇게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안 되면 예수님 배신할 수 있겠구나. 아니라고, 그 두려워서 제가 워낙 그 칼끝 이런 거, 피 이런 거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 이 두려워하는 상태에서는 예수님 부인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칼끝에서 어디로 갔어요? 어디 다른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갔어요? 칼을 들였던 그 상황이 없어버리고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실 수 있겠구나.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증거하죠. 그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면 우리도 환난이 올 때 다 예수님 버립니다. 예수님 배신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배신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분바되어져서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배신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계명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일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내 죄를 사해줬다는 거 머리로 아는 거와 정말 가슴으로 아는 건 달라요.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정말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여기서 뭐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또 나타낼 수도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거를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몰몬교, 이슬람교 이런 데로, 사람들이 이단 종교로 왜 돌아간지 아세요? 그들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아주 잘해요. 기독교인들 정말 안 친절해요. 불친절해요. 영혼들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자기네 집을 내놓고 자기네 음식을 내놓는데 전혀 조건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은 천사가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요. 천사가, 오른쪽에 있는 천사는 나의 선행을 다
보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왼쪽에 있는 천사는 나의 악한 행위를 다 보고 보고한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감시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이게 하늘에 다 상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의 것을 나누고 섬겨요. 너무 잘 섬기기 때문에 이 뭔가 각박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친절과 그 섬김에 넘어가요. 몰몬교도들도 정말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교회 팻말 딱 붙여있는데도 똑똑똑 두드리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이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온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분을 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그 사랑이 분바되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종이니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내 육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면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랑이 우리 모든 형제자매 가운데 온전케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예루살렘. 또 온 유대와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가운데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죄인들 사마리아. 사마리아에도 이 사랑이 나눠지고 그러니 우리가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더 나아가서 땅끝. 땅끝은 어디를 말해요? 이스라엘의 땅으로 치면 저 아르바 땅끝이에요. 사의 끝.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니까 물이 가는 것마다 소송케 되어지고 어장이 세워지고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르바 땅끝까지인 거예요. 근데 진펄과 개펄은 안 돼. 진펄과 개펄은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사해 죽은 바다는 소송이 되어지는데 진펄과 개펄은 안 돼요. 말씀을 받고도 육의 것에 섞여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절대 구원이 없어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서 계속 그 사랑 안에 나아가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사랑의 전달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도록 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